유혜진 씨, 겨울이 생각 많이 나셨을 것 같아요. 또 하필 또 지금이 겨울이라. 아. 네, 제가 참 겨울을 좋아하는데 그래서 겨울이라고 졌었거든요. 그렇지 않아도 이제 걔에 관련된 그 영화이기 때문에 겨울이가 많이 생각나는데, 야, 그 겨울이랑 거의 똑같이 생긴 그 웰시 코기를 늘 데리고 오던 아저씨가, 동네 아저씨가 계셨었어요. 와, 예, 그 일부러 오셨다고 그러더라고요. 예, 그래서 겨울이가 지금 더 이렇게 생각이 났습니다. 진짜 이게, 아유, 뭐 이렇게 저희 키우던 반려견이 이렇게 죽으면은, 어? 무지개의 달을 건너면은, 뭐 저 정도일까 했는데, 야, 정말 진짜 오래 가고, 아, 이렇게 진짜 가슴에 묻는 것 같아요. 예. 지금도 늘 생각나요. 예. 굉장히 도그데이즈는 유혜진 씨한테도 굉장히 의미 있는 작품이겠네요. 네, 그렇죠. 예, 네. 그렇습니다.